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주자를 바꾸고 나서 해리스 열풍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근데 해리스 열풍이 가라앉고 나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아니냐. 이건 이권일 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100번 이상 으르는 걸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11월에 2인 기자회견을 할 때도 야, 그러니까 집권일 때 후회되는 게 딱 두 가지, 못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독일차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코리아로부터 방위비 분담금 50억 불을 받아내지 못한 게 참 아쉽다. 재집권하면 꼭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장관을 했던 마크 에스퍼 이 장관이 저런 그 자선을 냈는데 저 사실 전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뭐 코리아에서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펄펄 날뛰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양반은 뭐 국제정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달랬나 봅니다. 사실 야, 우리 집권일 때는 바쁘지 않아, 처리할 일이 많고, 그러니까 집권이기 때 그 한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수그러 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진짜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집권이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칼 빼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4월 30일 타임즈와의 기자회견에서도 주한미군이 4만 명이나 되는데 코리아는 뭐 맨손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팩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주한미군은 4만이 아니고 2만 8천 명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꾸준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한 50% 정도를 가깝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퍼 국무장관도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 씩씩대니까 서울을 올 때마다 한국 정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했는데 horrible. 자기는 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그 이 협상하는 게 horrible. 아주 짜증나고 힘들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방비가 주장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지금 한 9억 2천만 불 내고 있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에스퍼 장관 때 9억 2천만 불 내는데 한 50억 불로 올리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워싱턴과 서울이 생각하는 이 주한미군 부담금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씩씩대는 이유는 간단하죠. 야, 코리아 너 이제 세계 위에 경제대국 아니냐.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올림픽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리고 또 코리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들어가지 않았냐. 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 그러면 돈 좀 내라 이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씩씩거리는 걸 그냥 가볍게 넘길 수만 없는 게 독일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수상한테, 야, 독일 너희들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국방비 그 규모를 GDP 2.7%로 올리라고 몇 번 요구했답니다. 근데 이제 메르켈 수상이 꼬작꼬작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냥 안 들은 거예요. 좀 사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가을에 열받으니까 독일에 있는 미군의 3분의 1을 철수시키면서 뭐라고 외신에 얘기했냐면, 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 독일 내할 돈 안 내서 주한미군 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워싱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나요. 저 그래프에 보시면 엄청나게 뛰는데 최근에 더 뛰어요. 작년 6월에 32조 달러였는데 그 금년 7월에는 35조 달러로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현실이 어떠냐면 그 이자 지급,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게 미국 전체 국방부보다 클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빠삭하게 굴만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면 일본을 우리가 약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어떻게 협상하려고 타결됐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만 3천 명 정도의 미군이 일본에 있는데 주둔 비용입니다. 지금 이게 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그 비용하고 이 주둔비용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주둔비용의 75%를 일본 정부가 내겠다. 이 금액은 총 말하면 11조 원입니다. 근데 매년 따지면 2조 2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주 1무군의 주둔비용을 내는 겁니다. 여기는 뭐 인건비라는 게 미군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 사람들의 인건비, 전기, 가스 비용, 정비 비용, 훈련 비용을 이제 내는데 지금 우리 그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방위분야 협상을 할 때 보면 서로 이 미 국방부가 자세한 내역을 공개를 안 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이 금액을 추정하고 그러는데 일본에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깨끗하게 그 상호 사용 내역을 공개한답니다. 공개하니까 서로 트랜스페런트하게 어떤 방위비 분담 문제가 진행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노력을 했어요. 1991년에 이제 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특별 그 협정을 맺고 나서 매년 협상을 하는데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한 7,900억 원 방위비 분담금을 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1조 2,896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금액은 우리나라 총 국방비의 2.2%,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0.2%니까 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거고, 주한미군의 주둔비 중에서 한국이 그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불과 4년 전만 해도 45%, 반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55%고 내년 되면은 59%, 60% 가까이 늘어날 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누가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는지 비교 분석해보면 일본에는 5만 3천 명인데 1년에 2조 2천억 일본 정부가 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2만 8천 명인데 1조 3천억을 내요. 그러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조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그 환율 요인이 억울하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21년에 1조 1834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4028억 원으로 무려 2200억 원을 이제 불 한 4년 사이에 올리는데, 이게 환율 요인 때문에 US 달러로 계산하면 쉽게 뭐 워싱턴에서 보면 코리아가 2021년에 10억 3600만 불 냈는데 2025년에는 10억 3071불 낸 걸로 되는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요일 때문에 이런 거 약간 우리가 지금 억울한 측면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워싱턴에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린 거, 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발간 누르면 진짜 미국 싸그리 철수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주한미군 규모를 보면 뭐 한때 뭐 6.25 때는 33만 명이 했다가 그 다음에 70대 초에는 4만 2천 명이었던 뭐 2만 8천 수로 줄었는데, 이 주한미군 숫자라는 게 뭐 칼자를 잡은 워싱턴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뭐 줄이든지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주한미군 씩씩거리고 있는 거는 대선 캠페인용이에요. 대선 캠페인. 미국의 이 서민이나 미국 근로자들한테, 야, 코리아, 너희 BTS하고 뭐, 코리아 이제 부자 나라가 됐는데, 쟤네들. 쟤네들한테 돈 좀 많이 뜯어내겠다. 주한미군 그 주둔한 몇 뜯어냈던 이제 대선 캠프용이고, 능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이잖아요. 모든 어떤 생각이나 정치 캠페인의 기준이 어떤 돈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 캠페인용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작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면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열마더 독일에 있는 미군을 철수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조금의 그 이유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게 뭐냐면 앞으로 중동에서는 미군이 발 빼겠다. 왜냐면 중동에 미군이 들어간 거는 석유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니까 중동 석유의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중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발 빼겠다고 실제로 중동에서 많이 철수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 독일, 프랑스 있죠. 유럽, 나토 국가, 너희들도 이제 먹고 살고 잘 만하니까 스스로,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GDP 중에서 국방비 비중을 넣고 너희들이 스스로 방해하면서 유럽에서도 미군을 뺍니다. 그 이란으로 독일에서 줄인 거예요. 그러면 미군은 어디다 갖다 놓느냐? 참, 워싱턴의 생각이 앞으로 한 판 빵 붙는다면 차이나구만, 차이나.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니까 이쪽, 동아시아 쪽으로 미군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뺀 미군 왜 한국에 오지 않느냐? 그렇지만 동아시아에 빼는 미군을 미국의 기본 원칙은 분산 배치하겠대요. 왜냐면 사실 그 차이나가 등폭 미사일이 위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을 뭐 괌이나 뭐 한반도나 어디 한 군데 모아라 놨다가 미사일 집중 공격을 받으면 미군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흩어지게 놓고,
두 번째 개념은 기동부대 개념으로 미군이 움직였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미군을 어디 고착하게 주둔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 중요한 데 있다가 유사시에 벙 날아가서 이렇게 이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가치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워싱턴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중 패권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었는데 미중 패권전쟁 이후에는 다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이나하고 군사적인 갈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특히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군 기지가 200개가 넘는데 가상 적대국인 차이나의 수도 베이징이 제일 가까운 기지가 어느 기지예요? 일본에 있는 기지, 오키나와 괌 기지도 아니에요.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입니다. 1000km가 안 돼요. 1000km가 베이징까지. 이렇게 그 핵심적인 전략적인 자산을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이게 뭐 이거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 스스로 차이나하고 어떤 대결하는 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강조하는 게 아메리칸 잡 아닙니까? 뭐 여러분, 미국 내에서 아메리칸 잡을 제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기업이에요. K기업이에요. K기업. 저 표에 보듯이 작년에 미국에 총 2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중에 14%는 2만 360명을 뭐 삼성전자, 뭐 LG,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한 한국 기업이 창출한 겁니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부터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설득하기 힘들어요. 일기 때도 그렇지만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트럼프의 캠프에 있는 어떤 트럼프의 어드바이저들한테 이런 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미국에서 무기를 무려 18조 원이나 샀어요. 그리고 총 우리나라가 수입한 무기 중에서 80%가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미국 무기 사랑하는 나라가 없어요.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35억 엄청나게 비싼 그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했는데 또 살라 그래요, 한국이.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 SM-6. 이거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차이나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가 4조 7천 원어치의 아파치 헬기를 살려고 그러고 미국이 이제 승인했답니다. 자, 4조 7천 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쩜스럽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갖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뭐 한 1, 2조 정도예요, 사실. 자, 워싱턴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백한다면 통 크게 봐야죠. 이렇게 미국 무기 사랑하고 미국의 방위 산업에 기여하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에서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그 워싱턴한테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면 잘 설득해. 한국처럼 많은 미국 무기, 뭐 스텔스 전투기, 뭐 첨단 레이더 사는 게 없고 미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귀하느냐 하니까 미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로비를 해갖고 워싱턴을 설득하라고 이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뭐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나라들이 많죠. 뭐 일본 뭐 이런 나라인데 2000억불 투자하겠다는데 한국이 그중에 한 560억불 뭐 한 4분의 1 이상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인플레 감주법으로 무슨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기차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열심히 투자하는 나라는 K기업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그룹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 한 대만 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우리가 아주 꼬자꼬자 그러면서 예,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감축할 수는 있어요. 독일에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뭐 주한미군 일부 감축한다고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북한하고 중국하고 아주 군사적인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워싱턴이 건드리면 안 좋죠. 그냥 주한미군이 그대로 있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50억 불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가 양보해갖고 통 크게 양보하는 거야. 양보해갖고 이렇게 좀 예,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비율을 최소한도 일본 수준으로 60%에서 75% 일본식 수준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딱딱 손 들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암달 받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들어간다고 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